矢吹慎吾。킹 오브 파이터 96은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스케일로 개최된 메이저 대회였고, 특히 일본 팀의 쿠사나기쿄가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쿄의 활약을 보고 열혈 팬이 된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야부키 신고입니다. 불꽃을 다루는 쿄를 동경하게 되었고 무작정 기술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학교 선배인 걸 알게 되자 무작정 제자가 되기 위해 빵셔틀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사생팬으로 발전했고 쿄는 그저 신고를 빵셔틀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쿄는 수련을 게을리하지만 격투 재능이 타고난 천재였는데요. 반면 신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쿄를 능가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꽃을 낼 수 있다는 망상으로 수련을 매진했고 결국 열혈과보가 해내고 마는데요. 바로 킹 오브 파이터 97 대회 예선에서 우승하며 개인 출전 타이틀을 획득하죠. 신고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긴 쿄는 자신의 장갑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요. 이때 사생팬인 신고가 감동받아 항상 장갑을 끼고 교복을 착용하게 되죠. 물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교복을 벗지만 장갑은 끼고 있습니다. 개그 캐릭터인 신고는 놀랍게도 끝판대장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최종 보스 오로치가 1800년 전 쿠사나기의 아내였던 히메를 숙주로 삼는데 실패했고 현대시대 쿄의 여친인 유키가 히메로 환생했죠. 이때 히메를 확보하지 못하자 오로치 팔걸집은 예비 숙주로 야부키 신고의 몸으로 재림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유키를 포함해 죄다 쿄 주변 인물이라 너무 자기적이라고 판단한 SNK는 최종적으로 숙주를 크리스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묻힐 뻔한 신고는 킹 오브 파이터 97 이후 큰 활약을 하는데요. 쿄가 네스트 조직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되었고 데니마루와 함께 킹 오브 파이터 99 대회에서 주인공 팀으로 등장하죠. 사실 킹 오브 파이터 99 개발 초기에는 야부키 신고가 네스트에게 납치 세뇌되어 보스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데니마루 덕에 죽을 위기를 넘긴 신고는 킹 오브 파이터 2000에서도 활약했고 킹 오브 파이터 2001에선 돌아온 쿄에게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일본 팀으로 출전하는 영광을 누리죠. 사이슈는 게으른 쿄와 달리 노력하는 신고를 수행시키며 꼰대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신고는 불꽃을 낼 수 있다고 믿는 바보였지만 역시나 사이슈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2003에서 치즈루가 애쉬에게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즈루의 대타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는 이오리를 가장 무서워하지만 오로지 쿄와 함께하기 위해 참가하게 되죠. 그러나 신고는 폭주한 이오리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뒤 환자가 되어 킹 오브 파이터에 오랫동안 출전하지 못했지만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DLC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